There are many various ways to make braids. You can make braids with two. 달걀 형 같은 경우에는 갸름하기 때문에 어느 헤어스타일을 하든지간에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얼굴의 윤곽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생머리나 아니면 붉은 똥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가장 예쁩니다. 그래서 손가락으로 핑거브러쉬 손가락으로 대충 빗어서 단고머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맛보다는 그냥 대충 틀어 올려서 자연스럽게 마치 멋을 냈지만 멋을 내지 않은 것 같은 스타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예쁩니다. 나머지 머리는 이렇게 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고 안 예쁘죠? 또 다른 이게 아니라 이게 완성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포인트예요. 이 두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요. 그냥 아무거나 잡고 찢어주세요. 반대 방향으로. 교차되게 그냥 앞에서 후방향이 아니라 과감.